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e스포츠의 좀 위기다라고도 볼 수 있는 사건 때문에 e스포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팬들의 응원과 사랑이 식은 건 아닐까. 네, 어쨌든 그 오늘 특히나 비까지 왔잖아요. 비까지 왔는데 비 맞으면서도 밖에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정말 현장에 의자가 다 차서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준비해놓은 의자까지 다 바닥에 깔았는데도 그게 또 다 차고 서 있는 공간도 부족해서 그래도 밖에서 또 많이 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밖에 PDP로 밖에서 보시는 네. 분들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하고 다치면 만 명은 가뿐히 넘었을 것 같긴 네. 하고 근데 진짜 준비도 멋지게 했고 가뜩이나 그 팬분들 팬들이 오셔가지고 좀 벅차서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비행기 쫙 보이고 갈라지면서 막 소름 쫙 막 그런 준비는 정말 잘했지. 이유가 없이 되었건 간에 이렇게 재경기 사태 그리고 막 엄청나게 기다리게 했잖아 팬들은. 이거는 좀 팬들에게 감사하면서 사과해야 될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될 측면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 오기가 힘든 곳이잖아. 너무나 죄송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심판이 그 결승전 났을 때는 심판이 한쪽 뒤에서 선수 모니터를 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영호 선수가 이렇게 해서 모니터가 꺼졌다. 그 심판이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재경기 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형, 그걸 제가 불비랑 소리를 돈다 그랬죠. 뭔가 누군가에게 무너질 것 같다. 진짜 또 그냥 있는 데이터나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당연히 이영호가 우승이에요. 뭔가 찜찜해. 진짜 뭔가 그냥 찜찜한 거 있잖아. 근데 그래봤자 결국 우승자를 영어로 예측한 넌 할 말이 없어. 캐리는 나중에 바꿨잖아. 김정으로. 아 진짜 대박이야. 김캐리 정말. 솔직히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 형들이 영어 우승 예상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어떤 영어의 우승을 예상한 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왜냐하면 이번 대한항공스타리가 시작이 되면서 영호가 우승하는데 이견이 없었어. 그건 왜냐면 그만큼 영호는 완벽했어. 거기에다가 완벽하게 올라갔어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그 우리가 뒷담화에서 지난번 찍었을 때는 영호 우승을 예상한 건데 왜 바뀌었냐. 정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재경기를 펼치기 전에 김정우는 작년에 아무리 날아다니던 정우의 이미지는 이미 퇴색이 됐어. 그래서 이번 시즌에 정우가 뭔가 할 거라는 예상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오늘 제가 그 느낌을 더 받은 게 뭐냐면 정우 표정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지는데도. 근데 영어로 이기면서도 이상하게 되게 밝은 표정이 아니야. 그래 내가 그래서 이번에 그 결승 예상을 묻는 어떤 인터뷰에서 바꿨던 게 바로 그 이유야. 그러니까 정우가 이게 뭐 우리가 중계 때도 뭐 각성했느니 막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힘든 걸 겪고 나더니 정우의 플레이 자체가 이거는 신들렸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신들린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와줬어.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천하의 이용호라도 이 정도의 정우라면은 이거는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우로 바꾼 거야. 선수들이 경기 전에 채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1, 2, 3경기 때까지는 선수들이 막 서로 막 농담도 하고 뭐 부정으로 했는데 뭐 내가 이겼는데 테란이 사기니 뭐 저그가 사기니 막 이런저런 얘기 막 계속하다가 딱 4경기 끝나고 나서 5경기 딱 전에 김정우가 채팅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아 다전제 재밌다고. 결승전 재밌다고. 그러게. 네. 그런 채팅을 계속 하는 거야. 그건 멋있더라. 근데 이영호가 한마디도 안 했어, 그때. 채팅으로. 한마디도 안 하고. 약간 불안했던 거지. 본인도 모르게. 1, 2경기를 잡으면서도. 근데 그 상대가 김정우인데 정우가 지면서도 느꼈던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상대다. 내가 경기를 잡았지만 진짜 어렵다.
그런 그 경우의 기회를 좀 느끼면서 꺾였어요. 정우가 그러면 참 대단해. 나는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아 김정우 무너지는구나 속으로 갔거든. 선명 분위기였지. 아 사실. 무너지는구나. 아 이거 무너진다. 막. 제가 근데 딱 2대0 돼 있었을 때 그랬거든. 그렇고 만약에 진짜 정우가 여기서 3대 역전 나오면 이거는 제일 대박. 진짜 결승전 될 것 같다. 나는 그런 거를 갖다가 그런 느낌 같은 걸 딱 잘 캐치하는 편이거든 내게. 네. 이번엔 못했어. 이번에? 아 이번에는 이영우가 최소 전적 우승자가 되겠구나. 뭐 골든마우스 차지하고 어? 아, 그 생각하고 앉았는데 오우 수원에서 들키고 어? 그 9시 쪽에 먼저 멀티가 정리할 때 들켰잖아. 그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9시를 들키자. 정우가 승부를 팍 갔던 것 같아. 앞서 들키자 저글링으로 어, 깔짝깔짝 그 영호 앞마당에서 하는데 영호가 수비를 진짜 대박 잘했잖아. 그것도 막 의미 없이 막히고 이제 근데 정우가 저글링을 좀 생산해갖고 이쪽에 딱 숨겨놨는데 고까지 경기하면서 봤어. 그 중계하면서. 근데 영호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끝난다 이거. 못 이긴다. 그랬는데 영호가 앞마당을 먹을 거라 생각하고 아웃을 털러 나온 거지. 그죠. 그때 저글링 딱 끝나 그때 나오는데 저글 나온 것도 끝났다 이거 속으로 생각 되는 거야. 와 날뛰기 시작했잖아. 응? 영호가 그렇게 잘하는 영호가 최근에 졌던 경기들 봐봐. 어? 가장 최근에 뭐 그 장윤철한테 졌을 때 뭐 어? 토스이긴 했지만 뭔가 전략적인 승부수를 던질 것처럼 만들게 해놓고서 오히려 운영을 해버렸잖아. 네. 째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영호가 쓰는 걸 상대 선수가 흡수해서 똑같이 해보니까 영호도 흔들린다는 거야. 오늘 정우가 대박이었던 게 그런 플레이였어. 정말 멋진 거. 근데 이게 그 한 경기가 아니라 이 경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 시나리오가. 이 경기에서 9시를 먼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앞마당 먹고 가니까 영호가 타이밍 맞춰서 9시 치러 왔을 때 엉덩이 투성끈이 딱 찍히고 있잖아. 앞마당부터 먹고 그 다음 9시 먹었을 때 볼을 마린맨이 그 특공대가 단속하러 가면 그 타이밍에 이성크 딱 완성되는 게 쉽지가 않지. 근데 이 경기에서 그런 일이 딱 있으니까 영호는 저글링 공세로부터 머리 지켜낸 다음에 머리 어느 정도 모이니까 지금 나가지 않으면 또 성큰 뒤어져가지고 이거는 고생해. 지금 나. 근데 저글링들이 매복하고 있다. 기다렸지. 그리고 저도 약간 이번 결승전을 예상하면서 이용호 3대1을 왜 했냐. 경기력은 김종호가 좋은데 다전제 판짜기에서 이용호가 좀 앞서기 때문에 1경기 했던 맵을 5경기 때 다시 갔을 때 이용호가 좀 무리하겠다 해서 3대2로 이용호 우세를 점쳤거든요. 근데 오늘 게임을 딱 보니까 오히려 판짜는 데서 김종호가 많이 앞서간 게 이용호가 전략적인 수를 던졌을 때 그걸 갖다가 바로 캐치해냈잖아요. 4경기? 예. 네. 센터 배럿 딱 했는데 오버로드가 센터로 가고 있어요. 1군 지금 센터로 나가고 있는 센터로 예 지금 7번째 1군 나갔고요. 8번째 1군 찍혀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중앙으로 갑니다. 오버랜드 네. 중앙으로 갑니다. 센터로 가고 있어요. 오버랜드 중앙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플레이라면 말이죠. 예, 이 정도 12 앞마당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 김정호 선수는 야, 아 이것만 하면 이거 말할 수 있어요. BBS 하는 거 이거 오버랜드가 보고 빠질 수 있어요. 시야 승부아닙니까? 오버랜드가 보고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오버런드가 가장 멀리 봅니다. 맨처럼 멀리 보는 게 맨처럼 멀리 보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김정호 난 거지. 아 이영호가 다전제를 할 때 한두 판 정도는 전략적인 수를 던지는구나. 전진 배럭이라든지 뭐 몰래 팩토리라든지 뭐 이것저것 딴 거 하겠구나 하면서 딱 노리고 오버런드가 센터로 간 게 정말 김정호가 오늘은 다전제에서 앞섰어요. 이영호는 정말 다전제에서 안 질 것 같은 거기에다가 2대0의 스코어가 오는 영호가 이거는 아 형 나도 얘기 좀 하고 난 네 칭찬하려고 해야 되는데 안해 아 형 해요 우리가 울산 갔을 때 우리끼리 뒷담화할 때 캐리가 그 얘기하는 거 보고 나는 좀 아 이런 진짜 한심하다 소름 많이 냈거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 요즘 스타리그는 감동이 없어 이러고 아 진짜 누워서 침 뱉는 거냐 소름 많이 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결승이. 오, 네. 진짜 김캐리가 이 뭔가 신기가 있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캐리 형이 캐리의 저주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딱 김정호를 찍으면서 캐리의 저주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오늘 너무나도 현장에 많은 팬분들이 오신 거지. 감동을 먹은 거지. 축복으로 바뀐 거지. 그 저주가 이제 막.
어떤 감정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까? 아, 근데 정말 김태희 형이 정말 그렇게 청구로. 그때 그렇게 원했던 진짜 감동이었어요. 감동이 있는. 그러니까 아 물론 영우가 뭐 이 기세 몰아서 그냥 퍼펙트하게 이겨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이기더라도 나는 좀 웬만하면 5판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 근데 아, 엄청난 역전과 거기에다가 이 1경기 때 그런 어떤 그 어? 사고 그거에 더해져서 드라마틱하게 역전한 아 이거는 정말 나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을 느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우리 다른 해설자들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한 거 하나를 질문해볼게. 그래서 지금 이영호하고 김정호하고 누가 더 세? 어떻게 생각해? 이런 엄청나게 거대한 결승전에서 이겼으니까 김정호가 영호보다 센 건가? 저는 51대 40% 이영호가 그래도 영호가 세긴 세죠. 영호가 세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영호가 세기 때문에 영호가 이겨서 끝났어. 아 그것도 괜찮아. 절대 강자가 하나 막 군림하고 다른 사람이 막 도전하고 구도가 명쾌하거든. 응원하는 사람들도 아주 간편하게 내 응원 대상을 정할 수도 있고 되게 어? 아주 그런 최강자와 도전하는 자들이 있는 구도도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최강자가 무조건 이겨 이러면 도전을 뭐하라 하냐 이거야. 결승전을 뭐하라 하냐 이거야. 사실 승부라고 하는 거는 강한 놈이 꼭 이기는 게 아니야. 꼭 강한 놈이 이기는 거는 승부가 아니야. 그걸 할 필요가 없어. 어? 전력 따져보고 강한 애가 뭐 네가 이겼어. 손 들어주면 그만인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스펙에서 영호가 앞서지만 그래도 정우가 이길 수 있는 게 이런 게 이 스포츠. 그렇죠. 아 너무 사실 정우가 큰일을 했잖아요. 뭐. 근데 규나이모한테 진짜 이랬다니까요. 현 CJ, 구 지호. 여지껏 지호에서 결승을 많이 치렀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대박인 결승이었어. 규나이모 형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너랑 있었을 때 가장 행복했다. 진짜? 진짜로. 조균환 감독 정치. 와. 이게 왜 대박. 와. 아니 근데 아니다. 한 분도 있었는데. 네가 요즘 프로리그에서 맨날 너무 KT해서 아. 정치하는 거 아니야. CJ 한 분도 있었는데. 한 분도 있었는데. 아니, 니네들이랑 있었을 때가 정말 가장 행복했다.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서 아. 어, 정우가 우승을 했을 때 그러게. 정우야. 내가 진짜 역대 우승자들을 많이 배출했지만 네가 제일 대단하다. 지금 니꾸리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그럼 안아주고서 네가 최고다. 아, 그러면 그런 적이 있네. 아, 뭐 이번 뭐 정우, 영호 얘기하면서 참 영호는 뭐 이미 신의 영예에 들어갔다 뭐 이런 포장도 막 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정우는 지옥에서 돌아와서 인간이긴 하지만 어? 그런 지옥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신을 상대할 수 있다. 근데 오늘 1, 2경기까지 딱 끝났을 때 2대0의 분위기에서는 아, 그동안 포장했던 게 참 어색하더라고 사실. 근데 그래도 어, 어? 그게 진짜 스토리가 어우 아 진짜. 근데 경기 전에 정우가 이렇게 왔는데 메이크업 분장하려고 정우야 떠서 떴어요 정우야. 아 이게 해 카메라 너 찍고 있어. 정우야. 아 진짜 왜 그러세요 형. 아니 그걸 못해? 먹으면서 말하는 걸 그렇게 못하겠어? 어? 해보세요 한번. 그 스킬 어. 배우려면 좀 먹으면 얘기하면 돼요 그냥. 정우야 널 우승한 네가 우승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 인터뷰에 제가 우승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러더라고. 왜냐면 다들 영화 우승한다고 알고 있더라고 정말. 내가 얘기했어. 정우 표정이 어땠어요? 굳어졌겠지. 아, 저, 아, 제가 타이밍 못 맞췄습니다. 타이밍 못 맞췄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 지금 강민이 뇌에다가 힘을 좀 뺐어. 진심이 나오는 거지. 제 타이밍을 좀 못 맞췄습니다. 왜 굳어진 거야? 네? 아니, 형. 정우 예상했을 때. 또 형이 저주라고 해. 또 얘기가 또. 근데 아, 이번에 민이가 거의 무의식 중에 자기도 먹게 달라고. 근데 정우가 너무라도 해맑게 정말 아, 그래. 그 진실되게 맞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정말? 어, 너무 좋아했다니까. 너. 제가 오프닝 때 정우 했거든요. 어. 이따만 얘기하면서 인터뷰 좀 하고 이거 그냥
그 경기할 때 그 쓸맞이 웃고 있는 거 있죠? 그 뼈가 그대로 있었어요. 왜 웃고 있는 거야? 보니까 승률 되게 좋다던데, 연습 때? 저요? 예, 최악이죠. 아니요, 니가 다 이겼대는데? 형태라고 10번 하면 10번 다 이겼다 그러는데? 아니, 제가 그러니까요. 오늘 자신 있지? 예, 자신 있어요. 잘하고 CG 희망이 되거라. 예. 화이팅하고. 자, 다들 김종호 화이팅 한번 외쳐주자. 예. 자, 형이 김종호 할게요. 화이팅. 자, 김종호! 화이팅! 오케이. 내가 그 얘기 하면서 웃고 있길래. 제가 2명 먹었나? 어? 잠깐? 아, 형이 예상을 해줘? 지한테 저주했다고. 어? 근데 너무나도 그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 정우가 지옥에서 돌아온 사나이잖아. 저주 면역이야. 그렇지. 이미 어둠의 기운은 정우에게 통하지가 않아. 저주 방식과? 그렇지. 어둠의 기운은 정우를 더 강하게 해. 근데 왜 1, 2경기를 그런 정우답게 내줬느냐. 변신하는데 시간이 걸린 거야. 첫 번째 경기는요. 영우가 너무 셌던 건지. 아니, 첫 번째 경기는 진짜 대박이었어요. 정우가 만약에 튀는 안 뽑고 뮤탈 다 겁찍으면서 했었다. 아, 그래. 그러면 진짜로 정우가 이겼을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근데 이것도 섣불리 100% 확신할 수 없는 이유가 그랬으면 영우가 좀 더 늦게 진출을 했겠죠. 그렇지. 근데 볼처가 미네랄 볼트 돌면서 위쪽으로 돌아가는데 퀸이 보였어요, 시야에. 첫 퀸을 봤어. 첫 그걸 보고 나서 영호가 판단을 내린 게 얘는 진짜 영호구나. 예, 신적인 진짜 판단을 내리는구나. 정우는 퀸 뽑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타이밍 빨리 잡으니까 당황스러워 했던 거고. 만화서, 만화 차는 거 기다려야 되는데. 그쵸. 원래 사실 정우가 거기서 이제 무너지면서 첫 경기 무너지면서 완으로 무너졌어요. 되는 그림인데. 그쵸. 두 번째도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어, 이거 모르겠네? 두 번째도 졌어요. 아, 끝이다, 이건. 도대체 이건 빌드가 좋았는데. 이건 안 돼. 아니, 말렸어. 그러니까, 솔직히, 영호가 신이다,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야. 특히, 물론 뭐, 나중에, 또, 러커, 뭐, 그쪽에 있고, 뭐,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그때 대박이었지, 진짜. 그런 면도 있지만, 그냥 중계 중에 보기에는, 정말 신처럼 느껴졌거든. 러커 있는 위치에다가, 컴스에 빡빡 들어가고. 도약 가기 직전에 스캔 뿌려지는 거 보셨잖아요. 중간중간에 러커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러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급격히 당하면 러커 유인해야죠. 러커 쪽 유인해야죠. 컨셉을 찍어갖고 뮤탈리스크 움직임 보고 네. 러커의 위치를 예측한 거예요. 타이밍에는 시원하려나 양과 진로 옆으로 찍입니까? 저그를 한 번 예측하는 건 원래 없어요. 네. 네. 이게 폭탄 드랍이 이루어진다면은 야구 추적 맞어 본질이 지금 완전히 죽여요. 지금은 드랍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김정우 선수 김정우 가면 죽어요. 안 됐어요. 보기 사실 그거 옥저버가 못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옥저버가 딱딱 잡는 장면마다 그게 야, 아니 탯볼링에서도 영호 입장에서 무탈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뭐 언덕을 뛰고 싸우든지. 아, 그걸 눈치채고 스킬을 뿌리나? 그러니까 옥저버는 양쪽 화면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지역이 지금 가장 키포인트다 생각하고 딱 찍는 건데 이용호는 자기 화면만 보고 있는데도 거기를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어? 신인 이용호를 잡기 위해선 최소 지역 정도는 갔다 왔는다. 어? 최소 지역 정도는 갔다 온 어? 인간이어야 신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걸 정우가 보여줬지. 정말 앞으로 이용호를 2대0에서 3대1로 역전하는 사람이 나올까? 그래서 진짜 정우 진짜 웬만하면 안 그러면 딱 벌써 끝나고 정우 인정. 마지막 경기에서 영호는 정찰도 늦게 가면서 그냥 더블 딱이 경기 후회 없이 하려고 그러는 걸 알거든. 진짜 어이없었고 놀라운 경기가 아니라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는 무슨 국불한 것도 아니고 국불 발업한 것도 아닌데 더블 했잖아 영호가. 그러면 국불 발업한 거 아니고 안만한 것도 손깨쓰일 뿐 그것도 그런 어떤 상황에서 눈치챘는데 벙커 지었잖아. 저글링만으로 끝났다는 게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글링만으로 영호를 잡는 애는 저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글링으로 미네랄 쪽으로 쭉 내려가니까 영호가 그걸 소비하러 내려왔잖아요. 그때 다시 또 벙커를 잡으러 가는 척 위로 올라갔어요. 유닛 다시 올라오잖아. 그렇지. 다시 내려가서 마린을 잡아. 진짜 한 구수 앞을 내다보고 내가 이 액션을 취하면 얘가 이거 하니까 내가 위로 올라가는 척 하면서 다시 내려와서 잡아.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2승으로 이기고 있다가 2패가 쌓이면서 영우가 그 충격에 잠시 인간이 됐던 거죠. 진짜 이건 제가 진짜
진짜로 0.001초 그때 그 타이밍 안 나오죠? 판단 안 내렸죠? 못 이겼어요. 진짜로 못 이겼어요. 영호가 무조건 이겼어요. 그럼 저 그림 끝난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0.001초 그래 인정. 그거 진짜 인정. 그거 뭐, 야 인정. 오늘 넌 최고다. 0.001초. 0.001초야? 조금 더 매끄럽게 얘기하자면은 그거지. 프로게이머가 판단을 내는 데 있어서 판단과 동시에 행동을 같이 하는 거지. 근데 공방진 놈 어디 성의 지금 사진 보여주 설명하고 있는데. 야. 그냥 영호 얘기들 이렇게 쏙쏙 들어와. 강민이 너를 영웅이가 지금 서포트 해주는 거야 지금 네 얘기는 이해가 안 가갖고 너에 대한 불신이 좀 컸는데 영웅 얘기를 듣고 나서 아하 강민이 얘기가 그거였구나 그거라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만큼 동시에 이뤄진다고 민이 형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얘가 이렇게 하게끔 그러면, 내가 그리는 그림을 얘가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강의를 하면 야, 뭐 어쨌든 뭐 화제를 바꿔서 이제 아까 전에 뭐 판짜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오늘 1경기부터 4경기까지 정우가 다 들어온 정찰했었죠. 진짜 꼼꼼하게 했어. 네. 근데 5경기 때는 김정우가 들어온 정찰 안 했어. 근데 이영호도 마찬가지로 그 LCB 정찰을 좀 늦게 했지 되게. 네. 하다가 마지막 게임만 그러니까 1경기부터 4경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정찰하다가 마지막 경기 때만 정찰 안 갔어. 그만큼 양 선수가 오늘 빌드가 거의 박빙이었는데 초반 빌드가 박빙이었는데 딱 한 번 앞섰던 적이 태풍의 눈에서 로스포이스 매치를 갔을 때 그거 하나만 김정우가 앞서고 아 그때 이제 정우가 미탈리스를 회군을 안 하고 회군의 킵대를 9시에 지켜내긴 했지만 그냥 테란 본진을 미탈리스가 털었으면 어땠을까? 아, 거기서 왜 정우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면 영호가 아무리 잘해도 만약에 정우 정도 되고 정우 상황이 됐으면 그거 뺄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이 이긴다니까? 마음은 내가 이기니까 그치? 내가 질 수가 없지 그 유닛 다 잡아도 되니까 네. 그래서 뺄 수밖에 없는 거야 도박을 걸 이유가 없는 거죠 무조건 이기니까 근데 그걸 이제 진 거지 근데 그때 만약에 정우가 영호의 머릿속을 지켜낼 수 있었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영호는 막으로 와라 했을 거야 뮤탈리스크 이거 막으로 뮤탈리스크 빼게끔 내가 우격다짐 하는 건데 아 정우 형이 뮤탈리스크를 내번지지 치면 골치 아픈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야 그거를 정우가 만약에 봤다면 뮤탈리스크로 영호 본질을 빼냈겠지 그게 영호의 힘이야 영호는 상대방을 쥐락펴락해 그러니까 영호의 그런 능력으로 같은 어떤 능력치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호를 상대하니까 이게 통한다니까 영호가 근데 원래 또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원래 끝날 때마다 얘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제가 영호를 봤거든요 근데 해만 알았어요 아 그래? 네, 진 거 자체는 얘가 좀 분하지만 저 계속 볼 때 막 웃으면서 들어가 영호야 뭐 잘해라 이러고 아 예 형 하면서 웃으면서 들어갔었어요 화장실 갔다 올 때도 그래서 아 얘 뭐 별로 문제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야 참 진짜 그래서 재경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구는 참 재밌어요 그렇지 송구는 진짜 참 알 수가 없어 알기도 힘들어 진짜 알기도 싫어 아, 그건 아니구나 알기도 싫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맞아 너무 알기도 싫은 거 아니에요? 아우 자꾸 뇌가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내 뇌가 우리 중계석 근처에 와가지고 일단 뭐 왔어요 막 작가의 말에 써놓은 용기어청 가서 막 복사해서 들고 와서 힘내세요 막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이 정말 많았거든 근데 너 중계 중에 그런 거 별로 막 계속해서 짜다다 좀 이러면 안 되거든 잡으려고 막 노력을 많이 이제 그거 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거 아까 봤어요 형 굳이 본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 네 야 이 똑같다 우리 진짜 너무 똑같다 근데 진짜 똑같다 이거라고 전영준 어? 진짜 닮았어 김태형 야, 야. 네 야, 그림도 굉장한 입술이 입술인데다가 여기 이러면 봐 개인 대인이랍니다 스타리가 올라오셔서 간이 안 크고 담이 안 큰 사람 뭐 이런 거 등등 김정호의 매일 눈은 먹이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그리고 오늘 멘트. 했던 심지어는 오늘 했던 멘트가 있어요 내 신 많았죠 투신 사신 파괴신 근데 이 영호는 그냥 신이라고 이거 실시간으로 쓴 거야, 하니까. 이거 봐. 전영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첫 걸음, 대한항공 스타리그. 여러분의 뜨거운 환호, 함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건 실시간으로 만든 거야. 내 보기에는 그림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렸는지도 모르겠어. 캐리어 가야 돼요, 캐리어.
정병 선수 왜 이런 조합을 쌉니까? 리얼리티까지 프로토스가 밀리는 조합이에요. 대란전에도 이번에 살아간다. 절규 시리즈인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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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와 진짜 그림 잘 그린다 이런 느낌보다도 저는 그거 형이 그린 줄 알았어요 저는. 재경이 이걸 왜 그렸어? 이걸 그렸겠냐? 아 나 너무 똑같아. 재경이 재경이 도대체 자기 모습을 왜 그린 건지. 아주 꾸준한 뿌리가 되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분들 진짜 많았어. 제가 뿌리가 되드리겠습니다 말하는데 와 정말 한 번 두 번 약간 그래 가니까 약간 울컥하더라고 막 사실 우리가 이거 눈이 쫙 갈라지면서 비행기 딱 비행기에서 영어 팍 내리고 막 이야 해도 관중이 없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진짜 이거는 중계진도 신나갖고 와 관중들의 이 열정에 우리가 압도당해갖고 우리도 더 지르는 거야. 용기를 더 지르구만. 응?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약간 반성해야 될 측면이 남아있긴 있지만 진짜 거의 팬과 선수와 사과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스포츠도 위기 속에 거의 다 빚까지 왔잖아. 그냥 뭐 포장하려면 뭐 이만저만 다 했겠지만 비 오는 뒤 어떤 땅이 굳듯이 그런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또 날아가는 아니 비행기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렇게 그 어려운 시간 내서 쉽지 않은 곳에 와주신 팬들에게 고맙고 감사드리고 우리 선수를 또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제2의 전성기를 e스포츠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진짜 오늘 보면서 사실 되게 좀 간단한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그 팬들 그리고 이 많은 진짜 팬들의 그 함성 소리 이걸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열심히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열심히 안 하는 놈들이 있다면 걔네들이 진짜 바보다. 그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단순히 많은 진짜 팬들, 많은 팬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 열심히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지지? 네? 하기 싫어도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놈들이 있다면 안타깝다, 바보다. 이런 생각이 좀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정말, 오늘 정말 힘나는 날이었어. 진짜 팬들이 허리를 숙여서 우리들을 응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큰절로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서 큰절로. 정말 이 영광 하나님께 먼저 돌리고 싶고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더 기쁜 것 같고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뜨거운 응원 속에서 더 힘이 날 수 있었고 정말 감사드리고 감독님, 코치님, 저희 팀원들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